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교육청이 다음 주 수능을 앞두고 대입 진학 지도 지원실과 6개 시험지구의 교육지원청에 수능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시험장 준비와 교통대책 등 본격적인 수능 관리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군산지역 도로제설 대책이 오는 15일부터 추진됩니다. 시는 2,600여 개 노선 935km에 대해 담당자 책임제를 시행하고 근무 요령과 제설 방법을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전북은행이 34억 원이 넘는 휴면 계좌의 환급에 나섭니다. 전북은행은 휴면 예금 보유 고객에게 우편과 전화를 통해 안내하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자산을 돌려주는 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악취 문제로 많은 민원을 사고 있는 익산시가 시민이 참여하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시는 시민들이 직접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앱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